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새롭게 하려고, 예,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,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번에는 어떤 그 고수분들의 어떤 승패, 승부, 이런 부분도 당신의 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명의지만, 예, 제가 어떻게 오늘 이번에는 어떤 그 지역의 이야기, 그 집안의 이야기, 그리고 또 어떤 그 소비 동무들의 어떤 사연, 예, 고수분들의 어떤 많은 그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또 기다려 듣고, 예, 또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,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셔서, 제가 이 김성주 씨랑 친한데, 안 지은 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서로 군대를 하거든요. 네. 김성주 씨는 되게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잘 접근하실 때 도전자분인데, 어느 정도의 포멀함이 있으면서 정중하게 되게 친근하게 잘하세요. 근데 우리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친근의 허물을 벗으시는 분인데, 적절하게 존경하는 그런 말투를 표현을 해도 김성주 씨 같은 경우는 장난일지도 어느 정도 선인데, 강호동 씨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취재분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뭔가 진짜 가족같이 하시는 그런 강점이 좀 있어서 두 분 다의 그런 장점이 각각 있는 것 같고요. 시청률 10% 달성하면 10%! 예. 네. 서울 한국판에서 네. 예. 한 10잔치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명이 먹을 수 있는? 뭐 그건 대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주로 상의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